2021 KBS 연예대상 우수상 리얼리티 부문 수상자는 두 분입니다. 편스토랑의 오윤아 씨, 갓파더의 장민호 씨.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오윤아 씨는 편스토랑에서 아들 미니와의 특별하면서도 평범한 일상을 공개해 시청자들에게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로트계의 꽃사슴 장민호 씨는 갓파더에서 김갑수 씨와 찐친 부작 케미를 뽐내며 국민아들 타이틀에 도전 중입니다. 두 분 그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자, 오윤아 씨와 장민호 씨가 우수상 수상자로 결정됐습니다. 2월 리티 부문 우수상입니다. 자, 두 분의 수상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 주시고요.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머,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될지 정말 몰랐는데요. 이 상이 정말 저희 미니가 저한테 주는 상인 것 같아서 저한테 너무나 너무 뜻깊고 너무 소중한 상인 것 같아요. 사실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제가 연예대상에서 상 받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저희 미니 때문에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미니를 키우면서 정말 이렇게 큰 효도를 받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 정말 평생 받을 효도를 다 받은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저희 미니에게만 나온 눈물이 나요. 저희 미니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예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 항상 저희 미니한테 다 내주시는데 저희 엄마한테 항상 제가 좋은 말을 한마디도 못해요. 아마 지금까지도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이상 정말 엄마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그 편스토랑을 하면서 올해는 정말 제가 많이 활동을 못했는데 바로 어제 끝난 달팽이 식당 만들어주신 저희 어떡하지?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준 작가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저희 영준 작가 정말 제가 저희 미니가 이렇게 할 수 없을 거라고 얘기했을 때 항상 웃으면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고 안 될 때 실패할 때 항상 응원해주고 그리고 또 성공하면은 뒤에서 항상 눈물을 흘리고 제일 먼저 박수 쳐준 저희 영준 작가에게 정말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인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말 작은 자를 사용하셔서 많은 분들께 희망과 위로를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께서 저희 미니를 이번에 편스토랑을 통해서 사양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민호입니다. 이거 뭐 가요 시상식 아니면 그 어떤 시상식도 그 연말 시상식에는 제가 처음 나오는 거거든요. 그 연말 시상식에서 이렇게 귀한 상을 받게 돼서 정말 큰 영광입니다. 아침에 나오는 길에 가족분들께서 그냥 참석하는데 의의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큰 상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갓파더라는 프로그램은 아시다시피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저희 아버지는 10년 전에 하늘나라로 먼저 가셨지만 그 빈자리를 늘 함께 채워주고 계신 우리 갓갑수, 김갑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그 스태프들이 계신데요. 일일이 나열해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 그 지금 센터장님 그리고 김혜룡 부장님 그리고 은지 작가님 그리고 심은아 작가님 그리고 윤진 PD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 저를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뒤에서 믿음 변함없이 큰 믿음으로 저를 열심히 밀어주고 계신 코엔터테인먼트 김태훈 대표님 그리고 신은철 대표님 그리고 매니저 지연이를 비롯한 모든 회사 식구들 저 상 받았습니다. 드디어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을 아마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께서 아마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의 반쪽 저희
어머니, 그리고 형, 누나, 형수님 너무너무 고맙고 친구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호특공대 저 상 받았습니다. 같이 나눠요. 감사합니다.